토요일에 수아하고 정선 여행 갔다 오는 길에 짐 싣고 아버지 모시고 오려고요. 아버님 올라오시면 이제 확 말씀드려요, 어머니. 나도 그랬으면 좋겠는데 지한이가 아버지 스스로 느낄 때까지 두려잖아. 수아 임신도 했는데 집에 환자 있으면 안 된다고 생각하실 거야. 그런 게 어딨어요. 진짜 환자셔도 전 상관없어요. 그거는 아니야. 엄마 기분이 좋아야 애기도 좋은 거라서. 어머니, 저 아기 낳으면 혹시 어머니가 키워주실 수 있으세요? 뭐? 지태 씨가 그러는데 어머님이 큰 소리 한번 안 치셨대요. 어머님이 봐주시면 저 마음 편하게 일할 수 있을 것 같아요. 나는 좋은데 더구나 우리 지태를 나는 그러고 싶지. 근데 나한테 니들 아이를 맡기고 싶니? 할머니보다 더 사랑해줄 사람이 어딨어요? 상상만 해도 좋아. 우리 애는 어떻게 생겼을까? 생각만 해도 이뻐. 수아야, 너 진심이야? 절대 분가 원칙이었어, 너. 그때는 아이가 없는 게 전제였잖아. 근데 어머니가 지방으로 가신다고 할지 모르겠다. 지방? 그때 자기가 그랬잖아. 지방 가서 살자고. 마음 편하게. 아, 너 싫다면서. 그때는 자기한테 반항할 때였고. 우리 결혼할 때 내가 그랬잖아.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않고 우리만의 행복을 찾으려 노력하겠습니다. 초심으로 돌아가서 살기로 했어. 우리 서울 떠나서 살자, 자기야. 알아보니까 초등학교, 중학교 계약직 사서 자리는 찾을 수 있을 것 같아. 지방으로 가는데 아이를 키워달라는 건 우리 부모님하고 같이 살겠다는 거야? 어머니는 내가 필요하고 아버님은 어차피 지방 다니시면서도 일하셨으니까 거기 가서도 일거리 찾으시지 않을까? 아, 잠깐만. 너 그렇게 쉽게 생각하면 안 돼. 나도 생각해 볼 만큼 생각한 거야. 내 주변에 다른 시부모님들하고는 조금 다르신 것 같아. 우리 시부모님은 뭐랄까? 자식들한테 미안해 하시잖아. 이런 표현 어른들한테는 안 맞지만 염치를 아신다고 할까? 배려도 깊으시고. 어쩌다 해서는 안 될 일을 벌이셨지만 우리 엄마 원래 참 순한 사람이긴 해. 특히 자식들한테는 끔찍하셨지.